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또 아주 달콤한 겨울 간식, 붕어빵. 추운 겨울이면 이 붕어빵 가게 그냥 지나치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오르는 물가에 이 붕어빵 가격도 5년 전보다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탓인지 이 붕어빵을 거리에서 예전처럼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붕어빵과 따뜻한 어묵 국물이면 얼어붙은 몸도 마음도 다 녹일 수 있는 겨울의 넉넉한 쉼터. 이 붕어빵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겨울이면 가뭄으로 농촌을 비롯해서 제한급수 위기를 겪을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물의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합니다. 물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내년 초 제한급수 위기?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어? 안내문자 엄청 많이 왔네? 물이 그렇게나 부족한가? 비상상황! 비상상황!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지금은 절약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약속! 특명! 사라지는 물을 지켜라! 광주에서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한급수가 코앞에 와 있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동국댐과 주암댐이 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 없던 물 부족을 겪게 됐는데요. 저수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 동북댐은 30%, 주암댐은 31%입니다. 저수량으로 봤을 때는 동북댐이 2,800만 톤, 주암댐은 1억 4천만 톤입니다. 현재 동북댐보다 주암댐이 5배가량 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평년에 비교하면 40% 수준입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약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동북댐에 유입된 물량은 4만 톤 정도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은 동북댐에서 용현 정수항에서 생산하는 20만 톤에 약 20%밖에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하면 동북댐은 내년 3월 말에 고갈이 예정이 돼 있고 주암댐은 5월 초에 고갈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 아파트와 거리 곳곳에 붙여진 경고문들. 이젠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상 체감하거나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일단 물 사용이라는 게 되게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 걸린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고 미쳤냐 물 사 먹게 했지 않아요. 그 지금 현재 물을 사 먹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길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물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 전략에 대한 크게 아주 그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한급수라는 것은 격일제로 하루는 물을 공급하고 하루는 물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92년도에 제한급수를 했을 때 당시에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 약 40%의 절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려지는 물이라든지 이토를 통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수돗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한급수보다는 이 시민분들께서 평상시에 20% 자율 절감을 해주시면 내년 6월 말까지 제한급수 없이 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실제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설거지, 빨래는 물론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소방용수 공급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소방용수는 우리 그 생활용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소화제인이라는 게 우리 그 상수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제한급수가 된다면은 소방용수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일단은 원거리에 가서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상의 어떤 제약도 있고요. 흡수를 하다 보면 이물질도 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많은 인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뭐 거리 뭐 또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시민의식.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광주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만장의 벽돌 구매해가지고 주민들의 보급을 했어요. 주민들도 이제 이런 계기에 물을 절약했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평소에 어디 생각은 있어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 구해다가 이렇게 주니까 주민들도 좋아한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죠? 너나 할 것 없이 물 절약을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아니 많은 분들이 물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나 치평동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라도 이렇게 또 물 절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뭘 하셨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평동 17개 아파트 전체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번 하고 이걸 좀 홍보를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더 길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파트 자치회장님 17분과 관리소장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절수 운동을 전체 참여를 하자 해서 피켓도 좀 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치평동 주민들이 제일 앞장서서 물 절약에 나서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수기 함을 네. 줄이기 운동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입구에다가 각 세대별로 체크해가지고 조정 완료로 하고 있고요. 우리 치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전달하기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양치를 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좀 펼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치평동이 에너지 전환 마을과 관련한 그 페트병이 있습니다. 페트병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양수기함에다가 집어넣고 물 절약을 한번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노!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합니다. 지금 물 절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물 절약을 하고 계세요? 양치컵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씻는 세면하고 나서 물을 좀 모아놨다가 변기 청소나 화장실 청소할 때 쓰고요. 또 물 이제 설거지할 때도 물 막 흘러버리지 않고 물 줄줄 물 양을 좀 줄여가면서 좀 아끼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멋질 수는 없지. 아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빗물 저금통. 동전을 저금하듯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빗물 저금통은 저희가 이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빗물 저금통 사업을 시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아둔 빗물 저금통 아니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우유값을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걸레를 빨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을 세척할 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때는 특히나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 소비량을 아끼기 위해서 빗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빗물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놀이가 되는데요. 재밌게 놀면서 물 절약까지.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적인 효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저희 학기 초부터 이제 빗물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왜 모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교육 먼저 하고 나서 물을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물이 자꾸 낭비돼요 라거나 이런 말들도 종종 하는 경우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가서도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애들이 자꾸 물 저한테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더라고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절약 아나바다 4단계. 아끼는 습관은 나부터 시작하기. 바로 버리지 말고 다시 쓰기. 소중한 자원 함께 지켜요. 우리 모두 물절약 함께해요. 소중한 물 꼭 아껴주세요. 지난 봄 대형 산불이 지나간 경북 안동 땅.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뿐만이 아니라 토양까지도 생태계 자체가 약 30년 가까이 정지되고. 이제 한반도 어디도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9일 밤낮으로 타오르며 동해안 산림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22년이 지난 후 우리는 또다시 큰 불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진화 헬기와 첨단 장비로 맞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화마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강해지는 산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낮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데다 최근 그 빈도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100헥타르가 넘는 대형 산불이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본부 보내세요.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카피했습니다. 예년보다 두 달이나 더 빨리 대형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영덕군 지풍면 삼화리. 불은 오후 5시에 진화됐으나 다음 날 새벽 2시경 다시 살아난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농업용 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시작된 산불.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은 불을 키웠고 바싹 마른 잔목이 가득히 쌓인 숲은 그 자체가 땔감 역할을 하며 숲속에 긴 불길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화됐던 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애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나무가 어느 정도로 불에 약한지 화렵수인 굴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타고 남은 재를 막대로 뒤적이자 굴참나무 잎은 다 타버린 반면 소나무 잎은 불씨가 금세 살아납니다.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영덕 산불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내륙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의 70%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내륙 지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쩍 예년과 다른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저희가 산불 중앙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하루에 15건 정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 한 10건 정도를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대형 산불은 4월 동해안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건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강풍, 빽빽한 소나무 숲과 켜켜이 쌓여있는 연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은
동해안의 숲과 도시를 마치 게릴라처럼 마음껏 넘나들었고 213시간 43분 동안이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형 산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의 대형화를 초기에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화두가 여기를 때리고 올라간 패턴이지.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군지표를 봤을 때는 다 한 방향이 나오는 거야, 한 방향. 동해안의 환경과 비슷한 30도의 경사.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30도 경사의 불은 평지에 비해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가해지자 무려 78배 이상이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불똥이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현상을 우린 비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도깨비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불이 최대 우리나라에서는 2km까지 날아가서 2km 앞에 또 다른 산에 산불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실제 호주에서는 35km까지 날아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은 결국 주민 2천여 명이 모두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지구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산불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대형 산불로 배출된 탄소는 3억 4천만 톤. 우리나라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여름 300건이나 되는 산불로 솟구친 연기가 북극까지 퍼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지표면 온도는 평균 10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과연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헬륨 가스를 가득 채운 커다란 풍선을 준비하는데요. 상층 약 35km까지 올라가면서 대기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관측합니다. 관측 센서를 매단 풍선은 1초에 6m씩 상승하면서 고도별로 기상 상황을 관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가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47대. 헬기도 부족하지만 진화 현장마다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도 늘 부족해 헬기 기장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대형 산불 시기가 1, 2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 담수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파에 저수지가 얼어붙어 불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드론 기술 개발도 헬기 부족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운영되는 열화상 드론 덕분에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고도가 높은 우리 산림에는 진화대원들이나 진화 장비를 재빨리 투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입니다. 나무에 단말기를 갖다 댑니다.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숲의 상황을 24시간 본부로 전송합니다. 반경 40m 이내 소나무 숲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 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그 즉시 산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난 여름 일본 아타미시에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100여 채가 부서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숲을 태운 건 한순간이지만 그 부주의한 몇 초가 산림의 수십 년을 앗아가 버립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은 이제 현실이 됐고 봄철에 거의 일상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건강한 숲으로 복원시킬 것인가가 숲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모습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재앙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오늘 이곳에 든든히 뿌리 내릴 희망 하나를 심어봅니다. 다음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전교생이 49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꿈을 연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백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와 지금 만나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 수백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횡성군 공급면에 위치한 수백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9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인데요. 숫자 8과 짝이 되는 글자 뭐가 있어요? 이. 전통 요리사는 바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레춘이 있습니다. 한때는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점차 늘어 활기를 띠고 있죠. 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수백 초등학교 교장 권순철입니다. 저희 수백 초등학교는 숲과 우러진 감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된 것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수성을 기르고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오케스트라 해서 뭐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졸업하고 나면은 수백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자부심이 생기길 바라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음악이라는 취미로 마음의 하모니까지 맞춰나갑니다. 오늘 그 연습의 결실을 맺는 첫 연주회 날. 그 사이에 너는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딱 대기. 그리고 너희들 보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고. 올해 처음 악기를 잡게 된 아이들이 아직은 서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화음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학생들이 올해 초부터 악기를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저도 뿌듯하고 기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일단 음악 자체를 처음 접해본 아이들이라서 이제 같이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같이 항상 같이 모든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도와주는 면도 생기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네. 선생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아니 오늘이 이 수백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연주회, 창단 연주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기도 하고요. 기대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스스로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올해 초에 처음 악기를 딱 잡아 들고서 네. 연주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게이런도 잘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는 첼로라는 그런 악기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여름방학에 캠프를 했는데 캠프 때 합주를 했더니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창단을 내년쯤에 연주회를 기획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올해 해도 되겠다. 뭐 아주
매우 뛰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래 보여줘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만드는 이날 축제에선 아이들의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그에 앞서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축하 연주를 하게 되는 셈이죠. 연주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연주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7개월 반 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나오기 기쁘네요. 오늘 연주 이렇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까요? 오늘 연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창단 연주회인데 네. 연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연주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할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막내들입니다. 맞죠? 우리 친구들은 몇 학년? 2학년. 2학년 친구들입니다.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화이팅!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다 함께 합을 맞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 연주할 아이들. 그만큼 멋진 무대가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창단이잖아요. 그래서 앵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연주로 귀가 즐거워지는 힐링의 시간. 서툴지만 꿈을 담은 연주가 이어집니다. 더불어 수백초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학교 수백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꿈과 사랑의 화음. 수백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아이들의 꿈과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본관인 현풍에 사셨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혼인 풍속에 따라서 이쪽으로 장가를 오셔서 곽재우 장군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문과에 급제하신 명분 집안의 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의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그 무너질 때 분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반전의 용사들이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그 의병들의 출발이 바로 어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에서 천민까지 그 의병들이 다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의병의 가족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분 철폐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북을 매달았던 나무라 해서 달현 북고 나무수 현고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나무에 북을 매달아서 의병을 모았고 훈련을 시켰던 장소입니다. 의병의 시작을 알렸던 나무이고 의병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나무보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나무. 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너무 크네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넓은 줄 모르는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는 가슴 높이 둘레가 10.3m, 키와 가지 펼친 폭이 24m에 다다르는 600년 세월을 살아온 노고수입니다.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와 쌍벽을 이루는 경남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을 찌르는 높은 키만큼 가지 펼친 폭도 넓어서 십리 밖에서도 흔히 보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쉬고도 남을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어령 세간리 은행나무에는 유주라고 불리는 혹이 매달려 있는데 큰 가지에 고드름처럼 거꾸로 자라는 모양을 보고 일명 나무 고드름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 어르신 수염이라 부릅니다. 뿌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줄기도 아닌 뿌리와 줄기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경건체로서 오래된 은행나무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은행나무는 자웅 이주 암수 딴거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암나무 순나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15년 이상 자라야 알 수 있어서 가로수길 암나무 은행나무들이 열매를 떨구면 그 냄새 때문에 눈총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2011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암수 구별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냄새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덜게 되었죠. 또 각 지자체에서 전용 수거망을 설치하거나 조기 채취하는 것도 있으니 은행나무 열매 냄새 난다고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더 많은 나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간리에는 이 은행나무는 물론 근처 250m 지점에 있는 현고수, 노고수까지 작은 마을에 천연기념물 노고수가 둘이나 되니 그야말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노고수 문화와 역사의 표본으로서 이 가을 알록달록 잘 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아, 은행나무를 길가나 도로가에 있는 나무들만 보다가 여기 와서 이 은행나무를 보니까 이 웅장함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땅속에서부터 뭔가 기운이 확 올라와서 이 마을을 지켜주는 기운이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하지. 왕의 음식을 먹으면 왕이 되는 법. 여보라, 나의 미모와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령하렴. 예. 이건 왕의 음식이라 불리는 아로니아. 아이고, 맛이 왜 이래? 맛있게 가공해서 먹으면 되죠. 가공해서 먹으라고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충북 옥천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며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먹기 좋게 만드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맛있게, 간편하게 좀 섭취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초콜릿을 도포하는 그런 가공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왕의 열매라고 알려진 아로니아에 단코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공품을 개발한 옥천의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추워.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농부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농부는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농산물을 새로운 형태의 가공품으로 탄생시킨 청년 농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대청호반의 청정지역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고장 옥천입니다. 이곳에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가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나는 농부 만나러 왔는데 농부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신나는 농부 박준우라고 합니다. 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했다. 박준우 청년 농부.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입니다. 제가 오늘요 아로니아를 수확하러 왔거든요. 네. 근데 아로니아가 어디 있죠? 아로니아는 지금 8, 9월 달에 이미 수확이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수확이 벌써 끝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오늘 아로니아 못 봐요? 그 아로니아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정성껏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새로운 형태의 가공품으로 만드는 농산물 가공 공장. 이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들이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1년 동안 직접 재배한 아로니아입니다. 한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왕의 열매, 아로니아입니다. 이 아로니아를 이용해 특별한 가공식품을 만든답니다. 박준우 청년 농부는 2017년부터 농사를 시작해 농식품 가공업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또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자라서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식당 주방이 굉장히 편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요리사란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까지 떠난 박준우 농부. 미국 플로리다의 한 호텔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사의 꿈을 펼쳤답니다. 저는 원래 군 생활을 식품회사에서 대체 근무를 했었고요. 그런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창업 프로그램과 병행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서 농산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필 왜 아로니아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로니아가 굉장히 몸에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분들이 섭취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떫고 신맛 때문에 어려우시니까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농산 가공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맛 때문에 수요가 크게 줄어든 아로니아가 올해 대풍년에 맞아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민들이 밭에 와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따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박준우 농부는 이처럼 맛없는 아로니아를 맛있는 아로니아로 만들기 위한 도전에 나섰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곳은 그런 아로니아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초콜릿 도포를 하고 있는 작업실입니다. 굉장히 떫고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새도 안 먹는 작물이거든요. 아니, 새도 안 먹는다고요? 에이, 아무렴 새도 안 먹을까요? 겉보기엔 맛있게 생겼는데? 어? 알죠?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아로니아 맛입니다. 새도 안 먹겠죠? 안 먹을만 하네요. 네, 새도 안 먹어요. 네. 새도 안 먹는다는 아로니아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특급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로니아를 동결건조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크런치볼로 만든 형태입니다. 영하 70도 구간에서 영상 40도 구간까지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승화열과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수분만을 건조시키는 그런 공법입니다. 동결건조한 아로니아는 초콜릿 옷을 입게 되는데요. 중불로 녹인 초콜릿을 아로니아에 적당히 입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제 아로니아 초코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로니아의 특별한 변신, 아로니아 초코볼. 초콜릿을 입혔으니 맛없으면 반칙이죠? 이야, 맛있겠다. 거의 옥천은 이제 포도복숭아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로니아는 좀 생소하게 재배하는 농부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아로니아가 좀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공식품을 하면 이게 과연 잘 팔릴까? 했는데 이제 제품을 나와서 한번 먹어보니까 달고 수험생분들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와, 이게 이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로니아,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국내산 사과, 그리고 딸기를 활용한 초콜릿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활용한 이런 캔디류 제품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말고도 종류가 다양하네요. 아까 공장 안에서 달달한 냄새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시식을 좀 하나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 아로니아 초코볼부터 입에 넣어봅니다. 물어보나마나 그 맛은? 너무 맛있어요. 겉에 그냥 달달하고 살살 녹는 그 초콜릿이 감싸져 있어서 처음에 아로니아만 먹었을 때는 뜰고 맛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거는 달라졌어. 와. 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흑이외의 소비자인데요. 국내산 건강한 농산물을 가지고 앞으로는 50억, 100억 매출을 달성을 해서요. 이런 저희 지역 농산물들을 더욱더 취급해서 지역에서 상생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옥천에서 직접 재배한 아로니아로 아로니아 초코볼과 다양한 농식품을 만드는 박준우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믿을 수 있다? 맛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요. 이 겨울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아로니아와 다양한 우리 농산물로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박준우 청년농부를 응원합니다. 네, 충북 옥천에서 왕의 열매 아로니아를 통해 멋진 꿈을 키워가는 박준우 농부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농부들의 꿈이 있어서 우리 농촌의 미래도 참 밝은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